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토끼는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겁내고 덜덜 떨고 살까? 아니요. 자기가 거기 태어난 거는 그냥 그런 집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자기는 이제 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불같이 내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당한 경우를 어렸을 때 많이 겪으면서 그런 의식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다 살펴보면 그 사람들 성질이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빠 없다고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거나 자격지심이라 그러죠. 아빠 없는 거에 대한 열등의식. 가난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서 내가 상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봐야 이 문제 해결점이 찾을 수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나를 괴롭히려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병이 나서 돌아가신 거고 어머니가 가난에 대해서 힘들게 하소연한 건 엄마나 아이도 지금 돌아보면 내 나이만밖에 안 되니까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릴 때는 내가 몰라서 엄마가 나를 괴롭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 사람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내가 참여할 건 참여하게 되고 반성할 건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 치유가 된다? 내 상처가 치유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